중요하지만 센스 있게 입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폐완얼이라는 말이 있죠. 폐완얼. 그렇죠.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네. 뭐 인터넷에 그런 짤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옷 똑같이 입혀놓은 그거에서 이제 얼굴만 바꿔가지고 이게 근데 뭐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이 패션이라는 게 정말 좌우되는 게 되게 크구나. 명엄 씨가 말씀하신 센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런 네. 것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센스라는 건 진짜 분명히 그렇죠.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구제라던가 이런 거 뭐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너무 잘 어울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정말 비싼 자기한테 안 어울리는 옷보다는 그렇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금박으로 제작된 막 무슨 막 인도 중국 막 이런 막 네. 신흥 막 부호들이 막 입고 다니는 네. 금박 티셔츠 네.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이쁘잖아. 맞아요. 근데 막 키가 2억이래.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 쿠엔카에 달려 있는 이 픽업이 네. 약간 센스 있었던 그렇죠. 옷이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가 쿠엔카 시리즈에서 딱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가치인 게 뭐냐면은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ON 모델에 사실 이 옷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화려하고 비싸고 잘 어울리는 옷이었을 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굳이 저 기타랑 똑같은 픽업을 썼다라는 거에 대한 그냥 심리적인 어떤 아쉬움이나 불안함이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명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정말 잘 어울리는 센스 있는 그런 코디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입견 없이 그렇죠. 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엔카의 네. 클래식 기타 70RACE 모델은요. 기존에 했던 70R보다 원래 그냥 기타 자체가 한 단계 높은 기타입니다. 네. 원래 저희가 했던 그 쿠엔카 시리즈의 70 모델들을 보면 70RC, 70RA 이렇게 있는데 이게 권속가가 188만원이거든요. 네. 근데 권속가가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고 약 네. 네. 1.5배 이상 1.5배 이상 오른 그런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 적용해서 248만원인데 그래도 클래식 기타를 우리가 쿠엔카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게 야마하에서 약간 좋은 모델들이 잘 포진해 있지 않은 100만원대 네. 중반 그 정도였는데 물론 여기도 빈칸이긴 해요. 네, 야마하 애초에 더위로 가니까 여기까지는 빈칸이긴 하지만 250만원이라는 게 좋은 하이엔드 클래식 기타를 사는데 그 가격대를 책정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높은 가격대이기는 맞아요. 하죠. 네, 애초에 클래식 기타가 완전히 메인이신 분들은 더위를 노리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약간 애매한 그쵸? 느낌이 있을 수 있는. 보통은 클래식 기타와 뭐 어쿠스틱 기타를 같이 쓸 때 뭐 클래식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의 밸런스를 좀 약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250이라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는 맞아요. 해요. 클래식이 어쿠스틱이 메인이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히스콕 사드 케이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과 동일한 엘러먼트 액티브 VTC-N 네, 나일론 기타 전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스페인 100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두께 97cm, 12플랫 뒷둘레가 9프렛 뒷둘레 84mm로 상당히 두툼한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클래식 바디 컷어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저먼 스프루스 탑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저먼 스프루스. 네, 젊은. 네, 바디는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아주 좋은 목재들과 화려한 바인딩으로 고급 기타임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개 마호가니 들어가 있는데 마호가니의 색감과 질감이 아주 고르고 완전 정말 딱 네. 그죠. 야, 목재가 진짜 좋다. 딱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세팅이네요. 그리고 네, 머신헤드에 하얀색 캔디. 네, 클래식 머신헤드에 블랙 샤프트 올라가 있고요. 금장이죠, 네, 금장이고요. 네, 그리고 지판에 에보니가 아주 새까만 양질의 에보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일단 로고부터가 네, 로고가 예. 아주 화려한 자개로 딱 들어가 있죠. 네. 네, 우리 가격 낮은 데는 막 스티커로만 붙여 놓기도 하는데. 맞아요. 네, 자개로 이렇게. 네. 그렇죠. 확실하게 네,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무게 재볼게요. 네. 무게가 지난 시간보다는 확실히 뭐 피니쉬도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는데 무거운데, 그래도 가벼워요. 그래도 가벼운 것 같아요. 네. 67이나 그렇게 가볍다? 8? 어이씨. 아니 모르겠는데 마음이 또 흔들리네. 아 모르겠어요 사실. 88까지 나가요?
예, 내가 더 가깝다. 네, 0.5 차이로. 네, 이렇게 2승 2패 우리 한대 동률입니다. 남았네. 막판 하나 한 남았네. 대 남았네. 아, 네, 1.72. 어쨌든 가벼워요. 이것도 가볍습니다. 가볍네요. 지난 시간 게 워낙 가벼워서 그렇지 이것도 되게, 네, 되게 가벼워요. 0점 다 흐트러졌어요. 네.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날래식 소리를 좀 많이 들어볼게요. 네. 네. 비싼 기타니까. 어, 좋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클래식 기타가 압이 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압이 약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댐핑감이 조금 있어요. 네. 내가 칠 때 그 귀만 잘 돼. 네. 반응성이 엄청 좋네요. 아니 목재를 저 정도로 썼는데 이 정도 사운드 나와야죠. 야, 그렇죠. 어, 네. 좋네요. 오, 사운드 퀄리티가 아주 좋네요. 어, 좀 다양한 주법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뭐. 어때요? 어, 풍성하네요. 풍성하고 강진 사운드. 네. 네. 솔로도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어때요? 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클래시컬한 사운드 기반이기는 한데 되게 날씬한데 힘이 좋은 마른 근육질 그런 느낌의 사운드네요. 엄청 이팅에 벙벙거리는 그런 느낌 없이 진짜 깔끔한데 힘이 되게 좋은 체조 선수 근육 같은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딱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깔끔 날렵하죠. 네, 날렵해요. 날렵해요. 울림이 충분합니다. 어, 좋아요. 좋네요. 사운드 되게 좋네요. 지금 들어왔던 이 다양한 주법을 앰프로 연결해서 바로 그대로 다 뽑아내는지 주법별로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볼륨 큰 것 같아. 어우, 볼륨 좀 크죠? 울림, 네, 울림 세네요. 우와. 깊이가 훨씬 깊네요. 울림이 네. 좋아요. 이게 오히려 티가 더 나려면은 하이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해볼까요? 살짝 들어요. 네. 미들이 조금 낮고 하이가 조금 더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더 높일까? 네.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좋은데? 어, 좋아요. 소리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네. 하이 팍 튀어나오니까 고급스러운 기타 느낌. 좋은데요? 소리 좋습니다. 어, 네. 되게 좋아요. 물론 좋은 소리가 이 정도로 티가 나야죠. 가격 차이가 얼마인데. 그렇죠. 네. 이제 픽업을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확 좋다라는 그 사실 저번 시간에는 그 뭐랄까 저 날소리보다는 그쵸. 앰프 사운드 더 좋았잖아요. 훨씬 좋았죠, 네. 이거는 약간 전달의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확 좋아진 느낌은 없어요. 네, 하지만 맞아요. 전달은 잘 된다. 네. 뭐 네. 적어도 어, 얘 앞길을 방해하거나 발목 잡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 정도.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는 얘가 빌빌거리고 있는 걸 이렇게 멱살 잡아갖고 하드캐리 완전히 그렇죠. 여기까지 딱 올라와서
자, 너 여기서 나랑 놀아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가세요 이런 느낌이네. 뭐 나쁘진 않지만 뭐 조금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네. 좋습니다. 어떤 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What Is Wide. 네, What Is Wide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Water is wide. 뭐 대동강 뭐 이런 느낌이죠. 광수. 넓은 물.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클래식 기타 사운드를 표현하니까 굉장히 정말 촉촉하고 멋지게 들리네요. 뭐 명엄 씨와 우리 뭐 시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합니다만. 네. 좀 더 좋았어도 좋을 뻔했어요. 네. 더 써도 될 것 네. 같아요. 더 좋았어도 저는. 돼요. 사실 이 가격이면.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1000, 2000 아니 2000 기타미에요. 네. 네, 우리 520화입니다. 520화 깁슨 어쿠스틱 2018 그래 이것 때문에 헷갈렸어. 2018 J45 스탠다드 모델인데요. 여기 밑에 효빵님. 옹 깁슨 냄새가 깁슨 소리의 근간이었나 보네요. 사운드도 깁슨 느낌 나고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깁슨이 아닌 것 같은 애들만 보다가 좀 깁슨 같다라는 느낌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그거 좋았어요. 네, 맞아요. 한 줄 평. 뭐, 먼저 가. 나는 여기 남겠다. 먼저 가. 네, 뭐 먼저 가. 다른 애들은 이제 지금 뭔가 이제 소비자들을 향해 네. 이렇게 많은 대중들의 니즈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자기는 그렇죠. 깁슨 그 본연의 모습으로 남겠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또 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J45 네. 스탠다드. 뭐 먼저 가. 뭐 먼저 가. 약간 고민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뭐 먼저 가. 네, 자기도 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덕방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명업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에게 월급을 올려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그런 게 있죠. 스타일리스트가 안티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있는 그런 스타들이 있죠. 있죠. 네, 뭐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안티 정도로 하는 건 아닌데 아니에요. 충분히 해주는 네, 있는데 하고 있어요. 월급 올려주면 좀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VTC N2는 없나요? 이렇게 아. EST에서 EST로 가면서 기타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던 그런 것처럼 맞아요. VTC N은 VTC-N은 여기까지가 딱 마지노선인 것 같고 네, VTC-N보다 조금 더 하이엔드 클래식 기타를 위한 픽업이 있다면 네. 픽업이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좋아요. 되게 좋네요. 네, 정말 사실 실망할 각오를 했는데 네. 뭐 아유 뭐 실망은 아니었어요. 준수하다 정도였는데 네. 근데 VTC-N2 뭐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더 상위급 네, 네, 나일론 픽업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7.5 네, 8.5 네. 뭐 그래도 꽤 높게 주셨네요. 네, 저는 좀 높게 줬어요. 네, 기본적으로 톤 자체는 아주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네, 좋아요. 나쁘지 않고 네. 이게 딱 뻗어 나가는 사운드도 좋고 그쵸. 괜찮았어요. 네. 저는 뭔가 가격대에서 하나 살짝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 소리와 앰프 소리와의 그 간극에서 살짝 네, 또 하나 내리고 뭐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정말 저는 약간 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기타를 정말 가성비에 완전 포커스를 맞춰 점수를 드렸고 아하. 명업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타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네, 종합적으로 네, 고려해서 맞아요. 점수를 드리면 딱 이런 차이가 날 것 같네요. 네, 오늘 70R AC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음흠.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명기 중에 명기 미니 기타의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어 주었었던 그렇죠. 네, GS 아직도 나올 게 있네요. GS 네. 미니 E 월런 모델입니다. 네, 요새 이 라인을 노린 타 브랜드의 또 어떤 네. 신제품 때문에 네. 서로 지금 아주 선의의 경쟁 모드로 돌입했는데 그럼요. 이 기회에 두 브랜드의 두 라인들 모두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GS 미니 E 월런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